남은 시간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 잘하고 오늘장을 정리해 보아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CPI 지표가 사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사실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보다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매가 큰 모습들은 아닙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하방 포지셔닝이 아닌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 그리고 기관들은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그대로 지수가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 좀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중에 좀 반등을 보여주면 지수가 플러스, 다시 하락 전환하면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좀 고점을 좀 형성을 하면서 좀 등락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55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수는 당분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업종으로 좀 순환매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섹터는 OLED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대규모 투자 발표를 보이면서 OLED 부품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OLED 쪽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